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이 되게 짧잖아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진짜 좀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야 돼. 맞아. 그래서 승훈이가 손흥민 씨랑 사진도 찍고 손흥민 씨랑 사진도 찍고 부럽다. 뭐 사인도 받고 부럽다. 굉장히 성도로 유명하잖아. 네. 어떻게 된 거야?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됐어? 약간 지금 거두목거리는 느낌. 목에 담 온 거 아니야? 토끼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. 그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토트넘이 이제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 제가 그곳에 이제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토트넘 그때 뛰고 있는 선수들을 사인 싹 받고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사인까지 받고 이제 그 유니폼이 있어요. 그걸 아직도 집에서 7번이라고 써 있는. 그거 아직도 소중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왔어요. 멀리서만 보세요. 미안한데. 자, 아끼는 거니까 멀리서만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소니 선수고 여기가 이제 해리 케인 10번, 자기 10번이었고 다른 어린 선수들은 일부러 좀 사이드에 넣더라고. 선배님들 잘 보이는 거. 아, 근데 그 센스지. 350억 원짜리거든요. 되는 거야. 이런 걸 어떻게 해? 됐어 이제 그만 봐 이제. 됐어 이제 그만 봐 이제. 아, 끝났어요? 조명이 너무 세. 조명이 너무 세. 해줘. 자산 경매가 열렸어. 희망 낙찰가 있잖아. 전체적인 선수단의 규모를 확인했을 때 약 3천억 가까이 되거든요. 3천억 이상의 선수들이 사인을 한 유니폼이기 때문에 그렇지. 낙찰가는 10분의 1 받아서 350억. 350억. 그래? 왜요? 아유 그냥 내가 그렇게 팔겠다는데.